기카. 안녕하세요, 기쁠의 찬우입니다. 기쁠에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괴물책을 만들어 봤습니다. 아즈카반의 죄수였나?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보시면 눈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4개씩이나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잘 움직입니다. 사실적인 생명체의 비주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,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 한 마리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. 푸들인가 말티즈인가, 아무튼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. 맨날 비트코인, 부동산 투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닥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. 이 작품은 괴물책보다는 괴물벽돌이나 괴물둔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. 안에 내용을 보시면 글자가 1도 없습니다. 책인데 글자가 없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남다르죠. 도저히 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.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. 책보다는 둔기에 그렇습니다. 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. 같이 보내요. 어떤 어린 학생분이,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저는 나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.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고, 초등학생분이 와서 저랑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. 글자가 1도 없는 책인데 옆에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. 이 작품, 괴물책도 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그 학생분 이름을 미처 못 물어봐서 안타깝습니다. 기쁠 채널도 홍보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이름과 이메일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름이 궁금해서. 그럼 이제 한번 기쁠의 메이커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 작품을 왜 만들었고,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고, 어떻게 만들었는지. 기쁠의 메이커 옴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맨날 옴택님 유튜브에 댓글 달면서 독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기쁠의 메이커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. 저는 선생님 의견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잘 피해갑니다. 첫 번째는 약간 장난이었고요. 이제 좀 두 번째는 좀 진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쁠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, 장비들, 물건들이 많습니다. 저기 보이는 스프레이, 뭐 아무튼 재료가 많습니다. 훔쳐가신 물건 있으신가요? 훔쳐간 물건 없습니다. 그럼 한번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캠이 있어서 캠이 돌아가면서 뚜껑을 쳐서 입이 움직이는 원리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, IC카처럼 구성을 해놨는데 오토드라이버랑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왜 하필 괴물책을 고르셨나요? 해리포터 덕입니다. 귀여운 괴물책을 가장 귀엽나요? 귀엽지 않나요? 개인적으로 저는 해그리드가 제일 귀엽습니다. 이거 가죽 이런 것도 직접 하신 건가요? 제가 이 가죽을 얻으려고 동대문을 가서 3시간 정도를 돌아다녔는데, 3시간 돌아다니면서 겨우 얻어와가지고 가죽을 재단하고. 메이커 민택님이셨습니다. 사실 이 작품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어린 친구들 만났습니다. 굉장히 신나게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21세기에 PC방에 가지 않고 길에서 추운데 딱지치기를 하는 초등학생들, 굉장히 귀엽습니다. 한번 그 학생들에게 이 괴물책으로 인사를 해봤습니다. 괴물책이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달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. 뭔가 관심을 갖는 듯 하다가 아이들은 다시 딱지를 치러 갔습니다. 네, 이 괴물책 작품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첫째, 사람들은 그닥 괴물책을 가지고 노는 동대생에 관심이 없습니다. 둘째, 민택님은 기쁠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. 셋째, 초등학생은 딱지를 좋아합니다.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